서로 축복과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다음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며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면으로 아이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아이들 대하여 사랑의 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장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애들은 가 그랬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와 같은 사람들, 아이들이 차지한다고 얘기하시고 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추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아이들이 낮은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믿는, 부모를 바라보는, 젖 먹는 아기가 굶주릴 때 막 부르짖는 것처럼 외칠 줄 아는, 나 배고프다고 얘기할 줄 아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장 나중에서 또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아이들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그들이 도움이 없을 때 어쩔 줄 모르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얘기해 주시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이들을 구하기 원하신다는 것.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는 누굽니까? 자칭의,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길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연약함,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나는 할 수 없다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 소중합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예수 권사님께서 한 며칠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최근에 많이 아프실 때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괜찮냐고, 좀 어떠냐고. 저는 괜찮다고 얘기했더니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맞는 말입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버티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힘든 모습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체험을 할 때 주님이 그런 것을 보시고 업신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그 연약함을 주님께 표현할수록 아바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신다는 것. 상한 갈대를 절대로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그 마음을 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 잃은 양을 업신여기면 안 되지요. 헤매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인내심을 갖고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알아야죠. 그 아픔과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들의 레벨을 맞춰주는 주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아이들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마음이라는 것. 얼마나 좋은 교훈입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의 아내도 그렇고 약한 모습이 보인다면은 물론 업신여기지 않으시겠지만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저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심지어 죄에 빠진 헤매고 있는 교회를 떠난 형제 자매님들도 그들을 저주하기 전에 업신여기던가 잘라내기 전에 그들을 찾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연약해지고 연약함을 체험할 때 그 연약함을 충분히 알아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에 참여해 주셨고 참여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본받아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아바 아버지, 우리 모두 다 도전을 받아서 항상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인내심으로 우리 서로를 대하고 특히 연약하고 또 헤매는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위로를 받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도